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147분에 이르는 긴 영화, 2022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굉장히 스포일러가 많을 예정입니다. 감독이 루벤 웨스트로드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이 각본도 쓰고 감독도 했던 거죠.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슬픔의 삼각형, 도대체 슬픔의 삼각형이 뭔가 궁금해하면서 들어가는데 영화 초반에 해답이 나오죠. 미간입니다.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를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했던 거죠. 이 삼각형은 세 개의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죠.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 그리고 이마를 잇는 그 미간, 그거를 찌푸리는 거를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했던 거죠. 이 영화는 굉장히 생각할 만한 영화입니다. 계급을 전복시키는 그런 상황을 주면서 그런 상황을 토대로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가 유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사회를 꼬집는 그런 영화인데요. 초반에 그 발렌시아가 그 H&M 그 장면이 모델들이 짓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머러스했습니다. 주인공인 칼과 아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영화 속 장면이 세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토랑, 두 번째는 선상의 요트, 세 번째는 섬입니다. 이제 거기서 세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급적 갈등,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칼과 아야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우와 유람선에 탑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블랙 코미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머니로 나눠지는 계급 사회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레스토랑 장면에서 남자 대 여자, 그리고 요트는 승무원대 손님, 부자 손님, 그리고 세 번째 섬에서는 그 아시아인, 그리고 백인,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갈등을. 주인공 이름이 칼입니다. 칼. 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영화에서도 그 맨션으로, 선장이 말하는 맨션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을 마르크스. 은유적으로 떠올리게 하죠. 사실 주인공이 계속 그러거든요. 아이한테 돈이 문제가 아니야. 평등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의 대사에서도 칼 마르크스가 은유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말이 나오는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인인 에비게일의 능력으로 무능한 백인들은 복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의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자본주의의 계급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다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목에 원시 사회를 이루어지면서 어떻게든 굴러가게 됩니다. 영화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부조리를 보여주면서 계급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자본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결말은 어두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에비게일의 슬픈 삼각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 에비게일의 슬픈 삼각형이 감독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처럼 슬픈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숲을 헤치면서 달려가는 마지막에 달려가는 그 칼의 얼굴에도 슬픔의 삼각형이 있죠. 미간을 찌푸리면서 달리고 있죠. 그래서 결말은 좀 어둡게 끝나지 않나. 우리가 생각했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삼각형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어둡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도 집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슬픔의 삼각형을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여전히 영화 속에서 웃고 넘기기에는 여전히 사이는 슬픔의 삼각형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영화 굉장히 또 오래간만에 생각할 만한 거리를 주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본다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길지만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괜히 상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화 추천드리고요. 아직 영화가 개봉한 상태니까 시간이 되시면 영화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럼 안녕.